에서 1:1 맞춤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보람도 있지만은 좀 걱정도 됩니다.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할머니들이 무사하게 6학년까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 과정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가르치면서 할머니들에게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가르치다가도 할머니들 금방 배워도 또 뭐 몇 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며칠 후 1학년 교실을 찾은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충청북도 예, 보은군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보다 먼저 학교를 입학하시가 지금 6학년이니까 그동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번 공유를 하시고 예, 뜨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혼자 배우십니까? 여럿이 동무가 있다가요? 없어요, 혼자요. 아이고, 혼자 무슨 힘으로 배우는 거야? 내가 혼자라도 뭐 교환의 애들하고 경험도 재밌고 좋아요. 애들하고 같이. 예, 같이. 이른의 나이에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가 이제 6학년이 된 이목진 할머니. 야, 석태키는 무슨 말이지? 말하다. 어? 말하다. 말하다. 과학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는 고학년 어려운 수업도 척척 반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인데요. 모범이 되는 선배로 1학년 할머니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학을 몰라서 내 짝꿍한테 좀 같이 도발하마. 그것도 하나 몰라? 바보. 무슨 듣고도 좀 있다가 또. 선생님 민준아 이것 좀 같이 줘봐. 이거 뭐냐? 이것 좀 조금만 같이 내봐. 이게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하나 이거. 그것도 하나 몰라 또 바보. 아이고 계속 물어만 바보라 하네. 그것도 하나 몰라 바보. 3, 4학년 때는 선생님한테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수학도. 대단한 분이다, 그래.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5학년 과정은 참 귀찮게 했어, 선생님은. 모르면 그거를 물어서 알고 말았어요, 이요. 그만큼 내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풀이 만창 수북한데 이 풀이 많아서 앞으로 왜 지나가나. 이래 걱정 마음한테 막 해치고 나갈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글자를 잘 써서. 무슨 글자를 잘 써? 네, 잘 쓰시네요. 옥진 할머니의 공책을 보며 6학년이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글씨가 앞으로 글을 배워야 돼. 지금은 안 배워야 되는 걸 보라니까. 아, 배워도 잘 되겠어요. 글자 읽기 잘 쓰는데요. 배워지 같아요. 내 포기를 다 할 수 있다. 이 할머니 생각으로 힘이 응 나고 내가 공부 못해도 못한 것을 나는 공부를 해야 돼. 또 하실 생각이세요? 1년 동안에 그리 단지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만듭니다. 말씀 들은 게 열심히 하면 되긴 같다 싶으네. 앞서 잘 해낸 선배의 말대로 좀 더 용기를 낸다면 6학년 졸업도 문제 없겠지요? 용기를 내서 부지런히 공부 좀 하세요. 예. 미로나무 따라 큰 길 따라 하늘에 흘러가는 몇 학년이세요? 1학년입니다. 잠을 가면 어려서